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13번째 설교가 되겠어요. 좀 제목이 좀 길지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르침들의 모음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산상수훈은 그 전체가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집회를 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상집회에서 말씀하신 여러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설교를 해서 나중에 CD로 이렇게 또 교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렇게 여러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5장, 6장, 7장.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좀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달락달락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여러 설교 중에서 하나라.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장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묶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설교에 예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실 때 요새처럼 설교 제목을 달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구태여 설교 제목을 달아보자면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묶음의 그런 설교를 하신 내용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가르침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다. 주옥과 같다. 그리고 고상하다.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가르침들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차원이 높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데,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기면 죄고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죄를 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에 나와. 살인하지 말아라, 그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곧 그것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주 또 인용하는 말씀이죠. 본문 27절과 28절에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가늠했으면 그것이 가늠이지 그 전까지는 율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다음 행위를 안 했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두 번째, 율법이 정한 가치를 초월하여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율법에서 정한 그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 율법에서는 율법대로 한다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율법의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뼘 뺨까지 돌려대고 너를 걸어서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고독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갖추어라 해. 와. 누구도 네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말고 꾸어 주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게 율법에 있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다 놀랐을 것이에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sounds great. 너무 훌륭한 얘기다. 너무 좋은 얘기다. But how can this be possible?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가르침처럼 보여요. 뭐 왼편 밤을 치면 오른편 밤을 치면 왼편 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기준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이 모든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본문 48절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면 다른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셨다. 저는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때때로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만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거북한 것은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주어져.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본문이 나에게 좀 부담이 돼도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또
받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Sounds great.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죠. 분명히 훌륭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들이, 약한 인간들이,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말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안 읽었으면 모르는데 읽으니까 내가 더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주는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그림의 떡과 같은 말씀들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속담이 생각나고요. 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말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뱁새는요, 작은 새라서 굉장히 한 폭이 좁아. 황새는 한 폭이 길어. 그런데 그걸 쫓아가려면 뱁새의 다리가 찢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네. 와, 내가 비록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것은 없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높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세상의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 최고의 가치 기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에는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르치는 윤리적인 가치관입니다. 고등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 분류한다면 고등 종교에서는 좀 높은 가치관, 윤리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등 종교 같은 데서는 뭐 저들이 믿는 내용이 어떤지 간에 가치관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은 형편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고등 종교, 물론 기독교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기독교를 고등 종교다 무슨 종교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기준으로 보아서 보더라도 기독교는 대표적인 고등 종교, 네. 최상의 고차원적인 높은 윤리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종교로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고등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저들이 제시하는 율법과 경전보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갈 경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2등 없는 1등이다. 2등 없는 1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조금 아까 봤습니다만 굉장하지 않잖아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초월한 가치, 율법을 초월한 가치. 율법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초월하고 그 율법 저 밑에 있는 근본 정신까지 지키게 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냥 말씀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깊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아니 이것보다 더 최상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것을 코람 데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코람 before 데오 God. 하나님 앞에서 선이신 참 선이신 온전한 선이신 아니 선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오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 두 번째 문제고 가치로서는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가르치는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성경을 우리가 가졌다. 이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물론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믿음에 관한 자부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네. 그가 쓴 시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연희전문학교를 다녔고요. 그게 모든 식구들이 다 아주 착실한 교인들이에요. 그가 평상시에 이 말씀들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 깊이 감동을 받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저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정신과 그리고 율법을 초월한 그 같은 정신 아니 양심의 법을 더 그 이상의 것 양심의 법 가지고는 충분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양심의 법까지 얘기하는 걸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건 여러분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거 이게 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이 더 정확합니까? 이건 양심의 법을 훨씬 넘어선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아마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큰 감동과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내가 세상에 나오는 법에 어긋남이 없기를.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높은 이상을 지금 자기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입새, 저 지금 어느 나무에 있는 저 나무 꼭대기에 달린 입새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좀 일어가지고 바람이 입새가 좀 흔들려.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이 윤동주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성경이 주는 그 귀한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가장 높은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가르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그런 가치를 추구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부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우린 참 약한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매우 크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계에서 관계를 생각하며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표현이 됩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 너를 보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너 IQ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 다 봐서 뭐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은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없죠. 그러니 일찍이 꿈에서 깨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죠. 너무 큰 꿈을 갖지 말아라. 내 능력에 맞는 꿈을 가지도록 해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아라라고 말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말아라. 또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다. 내 분수대로 살고 내 분수를 알고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나중에 다친다. 나중에 크게 실망한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좀 자녀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가장 믿음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우리 손녀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가장 이쁘지는 않아. 네. 우리 쪽을 닮았으면 좋을 텐데 저쪽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날 때마다 Who is the prettiest girl in the whole wide world? 그러면 me 이렇게 얘기해요. Right, that's right. 객관적으로 조금 모자라도 가장 귀하다 그러는 거야. 가장 귀하다. 그래서 I'm proud of you.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게 사랑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아니에요? 기왕의 꿈을 가지려면 큰 꿈을 가져라. 너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세상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오를 수 있어. 다 오를 수 있어. 기왕이면 가장 높은 나무에 오르겠다는 가장 높은 산에 오르겠다는 꿈을 가져. 그림을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려야지. 나중에 고양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고양이 그리겠다고 그리면 나중에 뭐가 되겠냐? 큰 꿈을 가져. 뱁새도 말이지 황새 따라갈 수 있어.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알아? 황새가 한 발자국 갈 때 그걸 갖다가 한 발자국을 갈라 그러면 다리 기기가 찢어지지만 여러 발자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발자국 가면.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이게 부모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모든 것을 믿어주고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래주고 기대를 해주는 거예요. 큰 기대를 해줘. 그리고 그것이 좀 늦게 열매를 맺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기다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 본문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런 글을 썼지요. 언젠가 어머니 주일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어머니가 아마 경상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해봐라, 잘 될 기다. 해봐라, 잘 될 기다. 라고 자기를 늘 꿈과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였고 안내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 보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잘 된다. 저를 믿어주는 어머니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용철이 잘하고 있네 라고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것을 늘 상상하면서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까 사랑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대도 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꼴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당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얼굴 모습이 어떠셨을까? 참 너희들 보니까 한심하다. 이런 얼굴 표정이셨을까? 아니면은 너희들 노력해봐라, 되나봐라 그런 얼굴이셨을까? 아니면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참아주며 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그와 같은 설교였을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지금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요, 힘도 없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능력들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그 눈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요단강변에 있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자풀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존재들이지만 볼품없는 존재들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아니 크게 자라게 해주셔서 많은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겨자나무로 자랄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겨자나무로 자랄 존재들이고 겨자나무로 키워주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큰 꿈을 갖고 살도록 도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패러프라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율법이라고 하는 귀한 것이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도 매우 귀한 것이지. 그러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that's good.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엑셀런트가 되어야 돼, 엑셀런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만 잘 지키는 것은 구세 불과의 율법의 글자로 기록된 것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기억하고 율법의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의 순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엑셀런트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로서 많은 민족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이 말씀을 엑설런트,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 그래야 너희들이 그냥 율법만 지키는 그냥 그것 따라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촌을 추구하면서 엑설런트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림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마음가운 마음이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부풀어 올랐을 것 같아. 소망으로 막 부풀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는구나. 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Good is not enough. Be an excellent. 이런 말씀은 제가 다니던 연세대학교에 다닐 때에 그 당시 총장님이셨던 박대선 총장님이 저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4년 동안 내내 장학금을 주시면서 장학금을 받으러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갈 때에 꼭 성적 증명서를 띄우라고 해서 이제 갖다 이제 주면은 그 성적표를 보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군, good. 그런데 it's not enough. excellent가 돼야 돼. 그래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맨 처음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말씀을 매번 하시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총장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셔서 당신이 나오신 보스턴 대학교에 저를 추천해 주셨고 또 제가 또 거기에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 그것만 지키면서 근근히 있는 것, 굿.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엑셀런트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도전.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갖추고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갖겠다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 복수심 그거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럼 너 손해야, 너 손해. 건강에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손해야. 마음을 확 열어. 큰 기대를 가져. 큰 가치를 가져. 이상을 높게 가져. 높게 가져.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이 너에게 억지로 군인들이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까지 가. 십리까지 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믿어주시고 그것들이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으로 솟아오르듯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높은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